네,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실적 기대감입니다. 삼양식품이죠.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오늘 나왔는데요. 내년에 라면 업체들이 실적 반전에 성공할 것으로 좀 내다봤고요. 국내에서는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될 거고 또 해외에서는 이 생산 능력 캐파 증설로 해외 성장 모멘텀이 재부각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. 지금 올해 국내 라면 업체들이 참 어려웠습니다. 전년도 역기저 부담도 있었고요. 원재료 단가 상승 압박도 좀 있다 보니까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.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유지를 한 상황입니다. 자, 12월 들어 다시 숨을 쉬게는 삼양식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가 바로 이 실적 기대감인데 리포트도 실적 전망을 중심으로 또 보고서가 작성이 된 부분이 있어요. 네. 내년에 그럼 실적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? 내년 실적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거다.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목표가는 유지를 했는데 상향 리포트 사이에서도 이걸 고른 이유는 역대 최대는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있지 않나. 그렇죠. 좀 이런 생각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요. 그 조미진 NH증권 연구원이 분석을 한 건데 내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올해보다 13% 오른 7,20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고 영업이익은 32.5% 늘어난 800억 원으로 각각 추정을 했습니다.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뭐 원재료 값도 많이 오르고 뭐 해양 운임비가 많이 오르면서 좀 이렇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그 때문에 뭐 주가도 많이 내려갔었는데요. 내년에는 이제 삼양식품이 이제 판매 채널 법인화 전략을 세워서 좀 해외 수출을 좀 늘려보겠다.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 공장이 증설이 되면서 해외 수출 모멘텀이 한번 재부각 될 거다. 좀 이런 게 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. 사실 이제 또 국내와 수출 라면 가격도 인상을 했는데 여기도 한 6% 정도 이제 좀 이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. 예.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리포트 후반부에는 이제 관세청 수출입 데이터가 붙어 있더라고 기록이 붙어 있는데 제가 봐도 그 그래프가 급격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조 연구원도 예상보다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. 그래서 최근 주가도 반등하긴 했지만 2022년 기준으로 2022년 매출 실적을 기록해서 봤을 때 PER이 11배 수준으로 뭐 업계 평균보다 좀 낮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네, 사실 퀘이 콘텐츠 나오면서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글로벌 맞습니다. 시장에서도요. 끓이기도 쉽고요. 예, 맞아요. 네, 라면 좋아하시죠? 라면 좋아하는데 예. 이 삼양식품의 그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 그 이제 불닭볶음면이잖아요. 예, 예.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도 못 먹어봤는데. 네, 치즈 맛도 있습니다. 아, 네. 네. 치즈 맛 있다는 거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.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리포트 내용대로 보면 최근에 주가 반등이 좀 보여졌습니다. 12월 네. 들어서 지금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흐름이 차트로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, 그러니까 내년 실적 그리고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선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4분기 실적도 굉장히 또 좋다고 해요. 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그 4분기 매출액이 1,890억 원으로 전망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% 이상 늘어난 거고 영업이익이 166억 원인데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% 정도 늘어났다.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. 사실 그 삼양식품 11월에서 12월 올해 초까지 회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예. 그게 굉장히 또 흥행했더라고요. 이제 막 750억 원이 몰렸고 경쟁률이 5대1이었다고 하니까 이제 기관들은 사실 귀신같이 알잖아요. 이런 회사에 그렇죠. 대해서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주가 좀 매수하는데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투자자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사실 이렇게 삼양식품처럼 이렇게 B2C 기업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하기도 너무 편한 종목이잖아요. 사실 불닭볶음면 다들 좋아하네?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스타벅스와 같은 예죠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기관 뭐 매니저분들은 사실 개인들은 B2B보다 B2C 하는 게 좋지 않냐. 뭐 이런 권유를 많이 하고 뭐 투자의 대가들도 이렇게 실생활에서 참고를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삼양식품 같은 종목은 저희가 좀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에 따라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사실 핵심은 제가 좀 들어보니까 밀양 공장이에요. 밀양 공장이 이제 내년에 완성이 되는데 예. 이 밀양 공장은 수출을 위한 그런 공장이라고 해요. 아마 여기서 되게 불닭볶음면이 많이 생산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밀양 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그대로 매출이 그대로 볼륨이 늘어난 효과가 있지 않겠냐. 그러면은 지금 12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내년에 더 오를 수 있다. 이런 것도 분석 보고서의 이제 내용이고요. 사실 뭐 주변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도 네. 그렇게 많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.